더 많은 경찰의 책임과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B씨의 모든 경찰 병력은 바디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대중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고 경찰로서 우리는 경청하고 있다. 라고 BCRCMP의 홀리터튼 수석은 말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는 움직임은 약 2년 전에 최초로 착용했던 델타 경찰서의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24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16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경찰국도 지난주 약 85명의 경찰관들이 캠을 착용하고 6개월간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트렌 밴쿠버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에 변화하는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게 된 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전방장교들이 신체 착용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각 기관은 카메라에 대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지만 이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언제 출시하고 몇 대의 캠을 구입할지는 개별 부서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 착용 카메라의 도입으로 우리는 더 시의적절한 대중 불만 해결, 경찰과 대중 사이의 상호작용 개선, 그리고 추가적인 책임 증가를 기대한다. 라고 메트로 밴쿠버 교통경찰국의 아니타 퍼런 서장이 말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가격은 약 $1,300이며 카메라 뒤에 관리 리소스에 대한 가격은 약 $1,700입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관련되지 않는 한 필요한 만큼 보관될 때 13개월 동안 보관됩니다.